혁신을 하겠다고 했던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거부하고 사퇴를 해버린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혁신에 맞서는 반혁신의 행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된 혁신위에서 만들어낸 혁신안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타성에 젖지 않고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 청년들이 합의한 혁신안, 이것이 혁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혁신위원장의 머릿속에는 계산된다, 선주문을 받아놓은 메뉴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혁신이, 우리 최고위가 혁신위를 꾸리며 요구하고 기대했던 바는 젊은 정당, 바른 미래당에 어울리는 또 바른 미래당답게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이었습니다. 넘치는 패기와 열정, 그리고 상상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까지도 과감히 요구하는 창조적 파괴를 담은 혁신을 바랬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찾아야 하는 새로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구태입니다. 창조적 파괴 혁신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당이 또 위기를 맞아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듭니다. 반혁신 세력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예정된 일정을 다 안정적으로 마쳐서 우리 당의 새로운 미래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